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 이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되는데, 경륜이라는 게 있고, 섭리라는 게 있고, 계명이라는 게 있고, 계시라는 게 있어요. 경륜은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큰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일 큰, 제일 큰 하나님의 뜻의 경륜이라고 한다면 뭐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뜻도 있지만 이미 되어져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창조된 것도 마찬가지죠. 또 시간이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경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을 이해하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뜻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나아갈 때 점차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그 속에 이 원 속에 예, 네 가지 층이 있는데 첫 번째 층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내가 태어난 것도 경륜이고 또 상황이 이런 것도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경륜이고 2023년도 경륜이고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섭리예요.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경륜인데 그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것들을 관할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면은 그럼 이게 섭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섭리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인도하심이구나.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속에 그 경륜 속에 있구나, 또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인 섭리 속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그래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까, 이제 이런 분야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려고 한다, 혹은 경륜과 섭리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되면, 이 안쪽에 더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더 구체적인 계명,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가 계명 안에 있고, 계명을 둘러싼 게 섭리고, 섭리를 둘러싼 게 경륜. 그래서 경륜부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경륜을 생각하고 섭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계명을 생각해서 계시로 들어가. 그럼 이제 점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사실은 좀 더 의미가 광범위한 부분이 있죠. 지금은 그냥 모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나는 큰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아주 작은 위치로서 어느 한 부분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 거기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여기서 이만큼의 어떤 이 교차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한국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왜 이걸 공부하시게 할까, 이게 큰 하나님의 뜻 속에 다 있다라는 거. 경륜 속에 있다, 섭리 속에 있다, 그리고 그거를 믿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할수록 구체적인 일들이 이렇게 좀 더 구현이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의미로 접목되게 되는 거죠. 아까 요셉 같은 경우는 그랬지만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뭐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에서 또 감옥에 갇혔다가 전옥지기가 되고 그러다가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야 섭리야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기서 왜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시나요 하고 거기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사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면은 외면하는 거죠. 벗어날 수는 없고 경륜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탕자가 되는 거죠.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지. 지구 안에서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나처럼.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냥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딱 돌아서려고 하니까 이제 답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계속 하려고 하면 그때는 안 보이는데 여기서 딱 돌아서려고 하니까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대상들이나 혹은 진로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전혀 안 보이다가 내가 딱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할 때 아,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명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나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지 그 안으로 더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 그게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경륜에서 내가 머물를지 아니면 섭리에서 머물를지 아니면 계명으로 더 들어갈지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라는 걸로 갈지 아니면은 계시까지 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진로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로를 만들어내는 목표는 하여튼 계시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나한테 주신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그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뭐 근데 꼭 계시를 따라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단계로 경륜이 있고 또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경륜이라도 좀 걸쳐보자, 섭리라도 걸쳐보자 하다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계시까지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과 딱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요셉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니까 계속 들어갈 수 있었고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 아버지, 또 그 다음에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모습이 딱 형성되거든요. 그때 이게 딱 형성됐죠. 그런 것처럼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또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분야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적인 부분을 볼 때에도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그냥 개별적인 가정 어떤 내용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개인도 뭐 전부 내용에 관한 얘기죠. 근데 형식에 관한 얘기가 이제 교회에서부터 생겨나는데 뭐 어린이집이 있고 교육부서가 집단그룹 목회사역 교회기관 선교사역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어느 분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하다가 여기서 뭐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난 집단 그룹만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탁 이렇게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지 말고 교육부서로 그걸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또 더 의미 있는 어떤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내가 어느 한 부분에만 이렇게 꽂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게 아니면은 이거다. 근데 그게 더 좋은 길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는 건 그거죠. 처음에 시작한 건 이제 집단 그룹 혹은 교육 출판 교회 기관 상담이었지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뭐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그런 걸 경험해요. 그런 걸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봐야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음으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더 열매 맺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있고 그 뜻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래야만 이제 더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어요? 뭐 이해 뭐 어려움 없어요? 경륜, 섭리, 계명, 계시, 하나님 뜻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면서 더 밝혀진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도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뭐 실제로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어느 수준에서는 계명이었다가 경륜이었다가 섭리였다가 경륜, 섭리, 계명, 계시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안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더 아주 세분화될 수 있고 그것도 역시 이제 도형화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꼭 이런 걸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잘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25분에 끝나니까 25분까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인들이에요. 타인들. 타인들의 수준이 있어요. 타인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타인이 어떤 수준이 있어서 여기 안에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가는 개념.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이렇게 층층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주 범용적으로 쓰이는 거라서 이제 일단은 이제 배워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타인에서 악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일 처음 만나. 그러니까 그러리라고 그냥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항상 좋은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저희 아버님도 군에서 예편하셨는데 군에서 딱 예편하시자마자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사업을 하자는 어떤 분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퇴를 하시고 예편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할까 하는데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죠. 그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니까 돈을 투자해야 돼. 그리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 돈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처음에 좋은 사람이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뭔가 악한 의도로 혹은 뭔가 뭔가 갈취하려고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롭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약에 지혜를 잃어버리면 뭐냐면 이 다음에 악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음에 이제 악에 참여한 사람 좀 이제 낮은 등급에 악을 주장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시험 들게 하는 실족하게 만들려는 사람이고 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좋게 되는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뭐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도 그냥 동참한 사람들이라.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극복을 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 딱 상심을 해서 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가 많아 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타인의 의미를 생각할 때. 왜냐하면 정말 좋은 어떤 대상이나 혹은 정말 좋은 어떤 기회는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살펴봐야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상점에서 옷을 산다 혹은 뭐 원하는 걸 산다 돌아보고 오면 더 좋은 게 있는 건데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제일 처음에 사야지 입구에 있는 거 사야지 초입에 있는 거 사야지 하다 보면은 꼭 뭔가 속는 게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아,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았으면 그럼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처음에 뭐 그냥 좋겠지 괜찮겠지 뭐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게 얄팍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상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어려움 당하거나 여기서 요 자체가 들어갔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진로 상담을 하면서 타인을 고려하는 게 필요한데 타인을 고려하려고 할 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강요하지 않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특별히 어느 그런 어떤 선이나 악이나 거기에 처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으나 마나 한 혹은 또 선과 악이 공존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런 타인을 극복을 하고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더 들어가면은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 단계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원인을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우리들이 상황과 결과 상황과 결과를 보면서 예를 들면 그걸 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었다든지 혹은 그 사람들이 혹은 옳지 않은 의도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다 실패하기만 하냐라고 한다면은 또 이걸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타산지석을 통해서 이런 실천과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 이런 가능성들을 보려면 항상 나쁘기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뭐 다가오는 사람 중에 뭐 속이려는 사람 다가오는 사람 중에 혹은 문제를 일으키려는 사람 그 사람들만 생각하다가 아 이제는 다가오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놓치는 저 같은 경우도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 개척을 하고서 만난 사람들이 다 자기 목적이 있고 또 거기서 또 속이려고 하고 또 조정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런 시기를 견디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를 거부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괴롭힌다 이거를 뭐 도망가서도 안 돼요. 아까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딱 만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인생을 완전히 이제 망가뜨리려고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거기서 아, 하나님의 또 의미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전옥지기를 하다가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 왕의 신하 중에 떡 맡은 신하와 술 맡은 신하 중에 떡 맡은 신하는 안 좋게 됐지만 술 맡은 신하 그 사람을 만난 게 그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진로를 향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정말 도움이 되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항상 만날 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넘어가고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해야 그래야 이제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또 감당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하다 보면,
쉬운 상담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담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상담도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상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담사니까 결국은. 의미 있는 상담만 하고 또 쉬운 상담만 하려고 하면은 안 돼. 이런 것들을 지나가고 지나가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정말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